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년도 여름학기 그 미적분학 2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이제 8주차 수업을 마치고 그 저 진도를 이제 선형대 수학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미분과 다변수 적분을 학습하고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고 그다음에 복소수와 복소함수까지 이제 학습한 후에 일주일 동안 테이크홈 이그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 학생들이 보낸 보고서들을 취합한 내용을 보면 먼저 영장에서는 미적분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와 배운 뒤에 느낀 점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평가 10점 부분에서는 이번에 미적분학 2에서의 학습 목표 및 핵심 개념들이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1주차에는 저기 선형대 수학의 기본 내용인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전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고 그 다음 벡터의 노름, 내적, 또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그 다음에 직선의 벡터 방정식, 또 평면의 벡터 방정식, 또 프로젝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펑션, 그 다음에 공간 곡선, 그 다음에 벡터 펑션의 미분과 적분,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 등을 배운 다음에 체인 룰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한 소개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봤고 그다음 이어서 5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의 이제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적분 직사각형 영역에서 배운 다음에 그다음 일반 영역으로의 이중 적분 그다음에 푸비니 정리를 활용한 적분 순서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했고 그다음에 극좌표에서의 이중 적분 그다음에 삼중 적분을 처음으로 소개한 후에 원기둥 좌표계의 삼중 적분 그리고 구면 좌표계에서의 삼중 적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 후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다음 우리가 벡터 캘큘러스를 학습해서 그린 정리와 저기 스톡스 정리, 그다음 발산 정리 등을 학습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복소수와 복소함수를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그 터미널로지를 쭉 정리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했죠. 뭐 푸비니 정리, 삼중 적분, 서페이스 인테그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자코비안, 벡터 필드 컬, 다이버전스, 라인 인테그랄, 그린스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 등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주로 앞에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한 이제 그 베이직 널리지였으니까 뒤에 7장, 8장, 9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거를 알고 있다는 소리는 앞에 내용도 다 알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뭐뭘 할 수 있다, 뭐뭘 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으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학습 활동을 하면서 이제 토론에서 유의미한 그런 토론을 한 내용들, 그래서 깨우친 내용들을 딱 취합했고, 그 다음에 오픈 프로그램들을 1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오픈 프로그램들 푼 것들을 쭉 정리했고, 요 각각을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고 앞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파티시페이션 부분, 셀프 이밸리에이션 부분, 그 다음에 PBL 액티비티, 그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 이게 10점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코멘트, after the final PBL 리포트가 10점입니다. 전형준 군 먼저. 자, 전형준 군은 이 미적분학의 이 구성에 대한 이 표에 이 주소에 들어가서 자세히 그 링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한번 허용. 들어가서 한번 이 관계를 둘러봤습니까? 크리티컬 포인트 디어렘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해지고 어떻게 풀려. 이게 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그
이 모두 이 프린트해서 이거 명령을 아직 고치셨구나. 남 박사님, 이런 것 이거 주소 표시해 두세요. 이거 다 이거 그 명령어가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뀐 것들 요거 프린트 같은 데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 무슨 이거 손 봐줘야지 되는 거예요.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방정식을 풀고 이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미 성균관대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죠. 다 들어가 봤어요? 전영준 씨? 네. 그래요? 뭘 느꼈어요? 소아님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잘 모르면은 뭐 다음도 뭐가 힘들다. 그 정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펀더멘털 띄어리면 캘큘러스를 고등학교 때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도함수를 배우고 뭐 테일러 전개식을 배우고 뭐 그러고 미분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한 것들이 다 결국은 연결돼서 이 그린스 정리, 뭐 스톡스 정리, 라인 인테그랄, 뭐 서페이스 인테그랄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C+ 이상 받은 학생만 이 과목을 캘큘러스 2를 C+ 이상 받은 학생만 그 엔지니어링 메이저 스튜던트로 진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전공을 바꾸거나 아니면 재수강해서 C+ 이상을 받아야만 공대 학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태환 씨 나와서 이 부분은 미적분할 배워내는 이유와 배운 뒤에 느낀 점에 대해서 나와요. 나와서 본인이 쓴 부분 중에서 강조할 부분도 설명하도록 하세요. 마이크 들고. 자. 김대환. 고칩시다. 김대환 군. 그래, 중간 글자 하나씩을 다 지워서 제출해서. 아, 예. 그래요. 자, 설명해 보시죠. 뭘 정리한 거야, 여기서는? 네, 안녕하세요. 수질품융합공학과 김대환입니다. 챕터 영장을 따로 만들어서 교수님이 올려주셨는데, 이제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마지막 이제 최종 보고서인 만큼 저희가 미적분학을 배워야 된 이유와 그다음에 그거를 왜 배워야 된 실생활에 활용된 여러 부분을 적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의견을 적는 좀 챕터를 따로 만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 교수가 사랑한 뭐 식이라고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3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상한 날 수학자라는 영화를 관람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영화 한 장면으로 소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식에 보면은 자연상수 2와 원줄 파이 그 다음에 복소수 i 거기에 1과 0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영화 장면에서는 자연상수 2 같은 경우는 제품의 수량을 나타내고 원줄 파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바퀴로 표현하고 그리고 복소수 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식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표현한 것이 기억에 남았고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수학 일상생활 모든 것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영화에서 이렇게 장면 하나로 강렬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침 10주차 마지막에 오일러 항대식이 나와서 이 장면이 떠올랐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만큼 넓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쓰이고 있는 이 필수적인 학문 미적분학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와 뭐 이제 그 실생에 적용 예를 적어보자 이 챕터를 만들게 되었고 네, 뒤로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더 계속 갑시다. 위로. 네. 자, 수학을 배운 미적분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오. 이제 미분 적분으로 나눠서 제가 좀 썼었는데 뭐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 현상에 중점을 맞추고 이제 그런 함수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바로 미적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교수님이 저희 처음 학기 시작했을 때 강조하셨던 미분 방정식을 이 미분 방정식이 이제 저희가 이 미적분 과목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나 아니면 유체역학 뭐 나비의 스트로크 방정식 등 여러 부분에서 더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장 이제 필수적인 과목으로 수학을 어느 학교에서든 다 필수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심화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해왔습니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유체역학에 네비어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톡스 저기 그 정리를 이미 배웠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지금 남은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한 문제예요. 스톡스, 나비어 스톡스 이퀘이션 이게 다이나믹할 시스템에서 유체역학에서. 자, 그다음 이어서 쭉 그냥 계속 갑시다. 이어서 하는 김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이 부분은 노영규 씨가 한 학기 동안 배운 10개 이상의 수학 정의와 개념. 자, 어떤 내용들이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이게 하울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챕터 1에 그 저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걸 정리해 봤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저희가 중간 기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5주차부터 10주차는 저희가 기말 기간에 배웠던 부분입니다. 처음 1주차 기간에는 저희가 행렬을 처음 좀 접하고 그리고 벡터의 내적, 외적, 그리고 벡터의 미분과 적분,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말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처음 접했던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핵심 행렬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하는 방법 배웠고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라그랑즈 승수법을 이용해서 배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사각형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중적분을 배우면서 품위 정리를 이용해서 연속이라면은 적분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저희가 극좌표에서 이중적분과 삼중적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때 처음 나왔던 게 그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R값으로 넓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8주차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 좌표의 삼중적분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7주차 때 배웠던 극좌표의 이중적분 이 부분에 배웠던 거에서 Z축만 더 추가된 부분이어서 원기둥 좌표 같은 경우에 쉽게 배웠고요. 그리고 구면 좌표계에서도 삼중적분을 배웠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그 값을 보정해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삼중적분, 이중적분과 마찬가지로 품위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라면은 적분 순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적분 순서를 바꿔서 쉬운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이 실습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실감할 때 이제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리킬 때 이 실습실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도달한 수준까지 여러분들 끌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근데 실습실을 만들려면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래서 책을 새로 쓴 거고 남의 책을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책에 판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거를 출판사하고 다 해결을 해서 다 여러분들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 실습실을 만들었고 이 실습실이 공개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지장 없이 언제나 앞에 지나간 팩트도 바로 가서 볼 수 있고 또 코드를 잊어버려도 그냥 바로 그 주소에만 가면 언제나 다시 카피해서 자기가 그 유관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은 첫 번째 제네레이션이다. 더군다나 이게 모든 게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즉 이동 시에 그냥 사무실에서 회의하다가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 자기가 다른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답을 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한 세계 최초의 수강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어서 저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자세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자, 이걸 누가 정리했죠? 그래요. 쭉 봅시다. 그래서 1주차에는 이런 내용들을 쭉 했죠. 이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어떤 거예요? 1주차에서는 처음에 그 행렬에 대해서 처음 생성하는 법이랑 그런 거에서 배웠고 그리고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랑 그리고 선행 방정식에 주어진 모든 해를 다 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은 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랑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그 차이점이 여기서 쭉 가면 네, 쭉 네. 가면은 네. 자, 뭐 연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걸 행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칼라를 배우고 나면 스칼라들을 모아서 그것이 벡타가 되잖아요. 이 벡타들을 또 모은 것이 행렬이 되고 이 행렬들을 또 모은 게 텐서가 되고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 데이터들 처리하는 게 다 이 행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다 데이터들 처리가 다 이 행렬을 통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먼저 그 첫 주차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행렬 연산을 배웠고 그 다음에 스페셜 행렬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배웠고 가우스소거법을 배웠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세히들 학습을 했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제일 그 정리돼 있던 게 결국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선형방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이거 이해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이해하셨으면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게 굉장히 점점 복잡해지고 커져가죠. 네. 그때 자, 이 방법을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 영원히 이제 쓰게 될 그 문제인데.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찾고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면 일단 그 모든 해들의 집합인 해집합을 구해놓고 그 안에서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해집합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경우가 다 처리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네, 처음에 저희 그 세이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첨가 행렬, 저 같은 경우는 그 첨가 행렬로 해서 일단 RREF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RREF로 예를 들어서 직사각 행렬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X0, 특수해, 특수해를 구하는 저희 그 세이지 프로그램에서 그쵸? 저희가 그 특수해만을 구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수해를 먼저 찾고, 솔브라이트 명령어만 치면 그냥 해가 네. 존재하면 딱 해 하나는 하란을 딱 주죠. 네. 하나만 주죠.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다 그러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무수히 이게 유일한 해인지 무수히 많은 해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는 해가 하나만 나오면 유일한 해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정사각 행렬이 아닌데 이 답이 나오면 무조건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무수히 많은 해들 전부 다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네, 그 저희 수반동차 연립 방정식 x AX는 제로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당 명령어 A라이트 커널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네. 학위와 같이 저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노란색 예를 들어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렇게 줄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그 SH라고 두고 그쵸? 그거랑 저희가 앞서 구한 특수의 Y의 두 개를 합집합이 저희가 모든 그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거 손으로 불면은 이게 행렬이 조금만 크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모든 이 어느 우리나라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어떤 책에서도 이 문제의 해법을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준 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책을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간단 명료한 해법을 학습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한테 실제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집합 다 구해보라고. 이 커널이란 라이트 커널의 명령 하나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해집합의 기저예요. 베이시스예요. 이게 기저야. 1차 독립인 벡터들이에요. 그것들의 1차 결합이 바로 이 해집합, 해 공간, 수반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면 AX equal B의 전체 해집합은 뭐가 되죠? 네, 저희 처음에 그 배웠던 처음에 구했던 그 특수해와 방금 저 구했던 그거를 합집합이 바로 모든 그쵸. 해집합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여러 개 다른 거에도 상관없어요. 그 집합 자체는 다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평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어떤 거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구하면 그 다음에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해집합에다가 더하면 그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건 이 집합이 유일할 땐 그게 옵티멀 솔루션이고 이게 무수히 많은 집합일 땐 이 중에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 외적 이런 것들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렇다. 연산들을 이렇게 뭐 프로젝션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내적도 쉽게 계산 이해할 수 있고 외적도 배웠죠? 네. 외적도 이게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 개념들. 근데 그게 결국은 디터미넌트로 구해진다는 걸 이해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질들 이해했고, 직선의 벡터 방정식, 평면의 벡터 방정식.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 코드를 봐서 이해했죠? 네. 실제로 구할 수 있죠? 네.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만 설명해 볼래요? 평면의 벡터 방정식? 네, 평면의 벡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코드를 제도 정리할 때 색상을 좀 주입을 해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어느 부분에 이 코드가 들어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 색상을 좀 칠했고요. 평면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저희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저 코딩을 딱 넣어주면은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한 벡터를 지나는 이 평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가 그 저기 만드는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평면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요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에 x0를 더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동되면서 고점을 지나는 그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고 이게 사실은 요걸 이해하는 것은 요 직선의 직선의 방정 벡터 방정식을 이해하면 바로 그 다음에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사실은 이제 공업수학 가면 또 배우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정사형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 정사형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 없어요? 이혜인 씨 설명할 수 있어요? 프로젝션에 대해서? 설명을 큰 목소리로 잘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 노영기 계속 설명하셔. 프로젝션에 대해서. 네, 정사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주어진 문제에서 그 답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그 저희 현업 같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부서에서도 주어진 답을 맞출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맞출 수 없을 때 합리적인 선을 그 저희 제시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사형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정사형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데서 계속 사용될 거예요. 자, SVD에서도 그렇고, 자, 그다음 슈미츠 전기집계화법에서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벡터 펑션들 다 소개했죠. 그다음에 뭐 곡선의 아크랭스,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곡률, 커버처 구하는 거. 다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집어넣으면서 자세히 보고서들을 성실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미분 연쇄법칙, 방향도 함수 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발표할 기회를 좀 주도록 합시다. 네, 그 중에 뒤에 먼저 이 중에서 이 부분 이 행렬식의 이거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 저기 요 마이너도 요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가 뭔지도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면 그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네. 그게 다 고유값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최대 최소값 이걸 구하는 임계점 구하고 하는 것과 이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경사하강법은 앞으로 배울 거니까 이게 뉴턴스 메소드는 이미 1학기 때 잘 배웠죠. 네. 그 뉴턴스 메소드에 하고 비슷한 모양이지만 네. 실제 사용되는 거는 이 극대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게 사용된다 그랬었죠. 네. 뉴턴스 메소드는 근을 찾는 데 사용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을 보태줬고 오히려 라그란즈 승수법은 지금 미적분학에서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네. 다들 라그란즈 승수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라그란즈 승수법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F와 그 저희 제한된 조건에서 그레디언트 G가 그 람다배에서 평행을 이룰 때 그때 최대값이 그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그 값이 제일 크면은 최대값이고 그 값이 제일 작으면은 최소값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문제 이 라그랑즈 승수법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푸는 거하고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눈으로 봐서도 느껴지죠. 네. 이 식이 라그랑즈 승수법이 이 식이고 이 식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다변수 함수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게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네. 그렇죠? 네. 이 문제 푸는 게 바로 AX equal lambda X 푸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1주차 때 배운 내용이 이걸 배운 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이 람다가 X equal 만족하는 람다가 이 람다가 바로 A의 고유값이고 그렇죠? 네. 그 람다에 대응해서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X가
0 아닌 벡터 x가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고 아이겐 벡터고 이 a f of x의 최대값은 플러스면 f of x가 x 트랜스포즈 ax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네. 앞에서 배웠던 2차 형식 모양이죠? 네. 2차 형식인데 이게 플러스면 x 트랜스포즈 ax가 람다 x니까 이렇게 플러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람다가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x 트랜스포즈 x가 유니트 벡터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게 1이 되죠. 네. 그러면 f of x의 최대값이 뭐예요? f of x equal 그냥 람다라는 스칼라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2변수 함수가 아니라 3변수, 4변수, 5변수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그 5변수 함수의 최대값을 다루는 건데 그게 바로 그 5차 행렬의 고유값이 바로 함수 f of x의 최대값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함수 f 다변수 함수 5차 함수 5변수 함수의 극대값 아저 최대값이 바로 그에 대응하는 행렬의 최대 고유값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함수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미적분학하고 다변수 함수하고 행렬이 얼마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가 이해가 되나요? 고유값 고유벡터가 얼마큼 중요한지. 네. 그렇죠? 극대 극소를 찾고 최대 최소를 찾는데 행렬 연립방정식 푸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 고유값을 찾고 고유벡터를 찾는 게 필수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유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x equal 0이라는 식이 되잖아요. 그걸 x 근데 그 식이 x가 0이 아닌 해를 가지려면은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그 디터미넌트 오브 그 앞에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터미 0 그럼 이게 뭐야 돼? 뭐야 뭐가 돼요? 이게 n 차의 다항식이 되죠. n 차의 다항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n 개의 그 실근을 찾을 수 있죠. 존재하는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그 고유값을 손으로 찾으면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의 특성방정식을 찾고 그 고유값을 찾으면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처음에 배울 때 그래프 그려서 그 저기 확대하면서 근을 찾았던 그것들이 이 코드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행렬이 주어지면 그게 특성방정식을 하면 이게 다항식이 되고 N차의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각각의 실근들을 찾은 게 이 고유값을 찾는 거예요. 허근도 물론 포함돼요. 여기에는. 근데 유리수 일대에서 했으니까 이건 실근만 나오게 되죠. 자,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차 역전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이건 아까 아침에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배우는 수학들이 지금 배우는 미적분학이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도구로 발전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의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키 알고리즘이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인데 여기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즉 뉴턴스 메소드의 변형이 사용된다는 것을 그냥 간단히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적분 했고 그 다음 삼중적분 대충 이런 개념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좌표계와 구면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들 또 학습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문제들 푸는 거에 대해서 저기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야코비안에 대한 개념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자코비 그 왜 이런 다중적분 문제가 앞에서 배웠던 그 문제들로 이제 쉽게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냐는 게 그 답이 이제 야코비안이었고 야코비안에 대한 설명들 자세히 배운 다음에 비로소 벡터 캘큘러스를 했죠. 네. 자, 이 벡터 캘큘러스에서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네, 벡터장에서는 주로 저희 처음에 배웠던 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회전, 벡터장에서의 회전과 발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벡터장에서도 그 물리학에서도 좀 연관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뭐 속력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발산이라는 경우에는 얼만큼 모여드는지 그런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 그 다음에 선적분을 배웠죠. 네. 선적분을 배웠고 선적분의 성질들을 배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정리했죠. 네. 자, 지금부터 기회를 줄게요. 자, 지금 저기 한 학생만 발표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를 직접 하겠다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자, 그린 정리. 마이크 있으니까 듣고 설명하세요. 아니 대충 짧게 2분.
자, 자 그림 정리에 대해서 뭘 배웠어? 왜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네, 그림 정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 이제 선적분과 이제 면적분에 대해서 면적분에 대한 이제 둘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이제 그런 정리인데요. 이제 그 벡터장이 주어져 있으면은 벡터장을 이제 각자 편미분을 하고 X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벡터들이 이웃한 벡터들이 이제 소거가 돼서 그 내부에 있는 벡터들은 다 전부 다 소거가 되고 이제 그 폐곡선 안에 있는 이제 벡터는 다 전부 소거가 이제 그 가장자리 둘레에 남아 있는 이제 선적분만 남게 되는데 예, 그것이 같다는 정리입니다. 왜 중요해 이게? 그림 정리가 왜 중요해?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선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일정 영역만 주어져 있다면은 막 복잡한 곡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정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림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테두리에 이제 선적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적분은 그 방향성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예제에서 봤듯이 그 간단한 문제인데도 막 그 경우를 나눠야 되고 방향을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고 해서 계산을 여러 개를 해야 되지. 그렇지. 한알 돌아오려면은 그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그 면적분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 이전에 썼던 코드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 단순해지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티디어스한 문제인데 그거를 아주 코드 하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실제 현실에서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린 정리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여를 한 거죠. 이걸 누가 발명했어? 그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린이? 저기 제빵사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20대 제빵사가 이 그린 정리를 발견한 거라고요, 영국에서. 대단한. 이 사람이 대학교에 언제 입학했어? 이걸 발명하고 한 5년, 7년 후에야 대학교 신입생이 된 사람이라고, 30살이 넘어서.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 그린 정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저 수고했어요. 스톡스 정리, 임군, 임경섭 씨. 스톡스 정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스토크스 정리는 일단 저희가 배울 때 그린 정리의 확장이라고 일단 배웠었는데 네. 그 그린 정리가 아까 선적분을 이제 간단한 이중적분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제 스토크스 정리는 이제 선적분을 이제 면적분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네,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면적분은 저희가 그때 배웠던 델 연산자랑 이제 벡터장 F의 그 크로스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서페이스에 이제 방향이 있는 그 공면 유향 공면이라는 거에 이 임의의 점에 대한 그 법선 벡터와 이제 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면 이 선적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이제 핵심이 이제 복잡한 면적분의 계산을 이제 선적분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하고 네. 또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 선적분은 그때 이제 보존장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네. 보존장일 경우 이제 선적분의 성질에서 선적분의 성질은 이제 그 적분의 경로와 시작점과 끝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종속되는 이제 관계에 있는데 이게 보존장일 경우 이 선적분의 성질에서 경로가 이제 독립적이 되면서 이제 적분이 계산이 쉬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켜서 면적분의 계산을 이제 선적분의 형태로 쉽게 계산해 준다는 게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그 저기 우리가 그린 정리 설명할 때였나? 그 보존장, 컨서버티브 네. 필드에서 얘기했었죠. 네네. 이 보존장이 왜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선적분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종속되는데 보존장일 경우 이제 보존장이라는 건 그 캐피탈 F가 이제 그레디언트 F라는
이꼴 F가 되면서 그 F가 될 경우 이제 원래 선적분은 적분 경로가 다르게 되면은 이제 값이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경로에 대해서 이제 독립이 돼버리면은 이제 계산이 이제 시작점과 끝의 점에 이제 정적분 형태로 그쵸. 쉽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오죠. 펀더멘탈 티어럼 라인 인테그랄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패스 오브 필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패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네. 어느 길로 가거나 그러니까 모든 연산이 엄청 쉬워지게 되지. 네, 맞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한 게 또 있으니까 설명하도록 하고 사실 이 그림이 그 이 모든 관계를 한눈에 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펀더멘탈 티어럼 캘큘러스가 이거 배운 거지. 펀더멘탈 티어럼 라인 인테그랄이란 이거고 이게 컨서브 티브 필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그린 정리 그를 설명하는 그림이 이거고 스톡스 정리가 서페이스 인테그랄과 관계된 바로 이 그림이고 그렇죠? 그 다음 다이버전스 정리가 이 트리플 인테그랄과 더블 인테그랄 사이에 이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여기에 쓰인 도구들이 컬과 다이버전스와 외적과 내적이다 사용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다 배웠던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다음에 이제 10주차 복소수와 복소함수 이건 나중에 다른 학생이 발표하도록 합시다. 아까 드모아브르 정리하고 이 저기 오일러의 항등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그래요. 여기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 오일러의 항등식을 이제 쉽게 여기다 이 식에다가 파일을 대입해서 이제 얻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 백승준 군. 자, 백승준 군 설명합시다. 자, 여기서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이 깨우친 것을 10개 이상을 서술하라 그랬어요. 그래, 백승준 군은 어떤 걸 깨우쳤어요? 네. 저쪽으로 가서 하울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 1주차 때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변수 미적분화를 배울 때 필요한 이제 벡터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때 배우면서 이제 가스 조거법을 통해서 이제 선한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2주차에서는 이제 벡터의 내적과 외적 여기서 선형 연립 방정식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선형 연립 방정식 해가 존재하면 모든 해를 찾고 유일하게 네.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찾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네. 키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2주차에서 그 내적과 외적과 프로젝션 배웠고 네, 노름과 마지막으로 정사형을 배우면서 이제 그쵸?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다변수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개념들 이제 벡터 함수 네,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벡터 함수가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제 직접 이제 실습을 할 수 있었고 네, 이변수 함수의 경우 3차원 그래프에서 이제 그리는 네. 게 자유자재가 됐어요? 네, 네. 이제 얼마든지 그림 그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실습실에서 다양하게 그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또 토탈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다 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주차에서는 이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그다음에 라그란주 승수법 네, 학습했죠? 네, 제가 라그란주 승수법이라는 게 결국 별거 아니라 아까 1주의 차에서 배운 연립방정식 푸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걸 이해했죠? 네, 네. 그렇죠? 아이겐밸류 찾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걸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공업수학에서 배울 앞으로 고유값 찾는 문제가 얼마큼 중요한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중 적분 배웠죠? 네. 그 다음에 3중 응용을 배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 8, 9자 이걸 설명해 주시오. 7주차 때 이제 이중 적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제 오픈 프로블럼 통해서 이제 이중 적분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문제가 이제 정규 분포를 배울 때 중요하게 나오는 가우스 함수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이제 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그 가우스 적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주차 때는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이제 직교 좌표계를 극좌 표계로 이제 표현한 거를 이제 다변수 함수에 들어서 원기둔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를 표현을 해서 이제 어렵게 보이는 함수도 이제 좌표계를 변형하여 이제 3중 적분의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9주차 때는 이제 벡터장 이제 함수 벡터 함수에서 이제 벡터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서 그 벡터장을 통해서 이제 선적분과 면적분 그런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산 정리가 어떤 저기 왜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발상 정리가 발상 정리 마지막 다이버전스 테레미 네 이제 발상 정리가 그린 정리와 스토크스 정리는 이제 선적분과 면적분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발상 정리는 그 면적분을
이제 삼중 적분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 수고했어요. 임경섭 씨. 임경섭 씨는 여기 그동안 그 내가 저기 내가 우리와 같이 토론했던 또 내가 게시했던 글 중에서 본인이 그 인상 깊게 했던 내용들을 정리했다 그랬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공유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게 그 허준희 박사님께서 한인 최초로 이제 필즈상을 수상한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약간 저희가 원래 이제 초중고에 봤던 약간 수학 그 수능을 위한 방식의 공부가 아니라 약간 수학적 개념을 먼저 깨우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것들이 많았고 또 이게 조금 공감됐던 게 이분도 이제 검정고시로 이제 다시 뒤늦게 또 대학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제 나이에 같이 네. 그 다른 데 가셨다가 네. 아무튼 상동고등학교 그런 다니다가 네. 저기 그런 자퇴하고. 것들이 조금 이제 뭔가 다시 저희도 이제 학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와닿기도 했고 지금 이런 이 기사들에서 조금 공감되던 게 이제 수학적 개념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이제 저 아래 다른 교수님의 글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점수만 맞으면 100점을 줘도 된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박형주 교수님 네 그게 뭐 저희가 지금 세이지를 통해서 계산 같은 거에 대한 실수가 없다 보니까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같은 것만 조금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은 조금 세이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실수는 좀 줄이고 수학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저 허준희 박사랑 그 인연이 있는데 그 뭐냐 그 이전에 뭐 물론 내가 올림피아드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뭐 출제위원이기도 하고 강사 학생들 교육도 시키는 뭐 여름학교 겨울학교 강사였기도 했고 뭐 교장이기도 했고 그랬기도 했지만 그때는 못 만났던 사람인데. 이 허준희 박사를 호암상 추천할 때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실제로 호암상을 받았잖아. 그래서 포닥할 때 추천을 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되면서 바로 삼성에서 그 호암상을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받거나 이제 필드상을 받게 돼서 정말 그 호암상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더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또 호암상 그 평가자들이 필드 메달리스트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평가를 한번 받아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게 그 레벨에 더 잘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 호암상 받고 다음에 필드상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받고 나서 상을 받고 나서 내 주위에 아 수학이 노벨상 노벨상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보다 그 필드상 메달 수상자가 먼저 나올 거다는 예측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필드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주위에 알려주니까 내 화요일마다 나랑 점심 같이 먹는 이 생물학과 그 저 석좌 교수님이 자기도 조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어머님이 자기 친구가 전화를 했대 자기 손자가 상을 받았다고 필드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적은 거예요. 내 점심 친구분의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신 할머님인데 그분의 고등보통학교 친구 여고 친구였던 분이 손자 자랑을 한참 하셨다는데 그분 이제 여기 그게 신문에 그 다음 날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예술가의 조각가의 그 조카 손주고 뭐 등등 해서 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해 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갖고 여기서 중요했던 얘기들이 이제 선다식 문제를 빨리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교육받지 않았죠. 그렇죠?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글인데 이 직장인들이랑 이제 좀
어린 나이의 학생들과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 모여서 수학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학습하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게 약간 저희 수업 방식이랑 매우 흡사했던 것 같아서 약간 그래요. 네 인상 깊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토요일 날마다 만나서 그렇게 수학을 미적분을 공부하고 다변수 미적분을 특히 공부한다니까 그것도 재미있 흥미있는 일이죠. 수고했어요. 또 이 다음 이주한 씨. 이주한 씨. 구면제. 이주한 씨가 지금 문제를 이게 쭉 뭐냐면 아 이게 이제. 그게 이게 저 쭉 모아놓은 내용이죠? 문제 풀이한 거. 아, 토론한 내용입니다. 아, 토론한 내용들? 네, 그래. 토론한 내용들을 잘 요약을 했어요. 여기에 특히 이 부분은 뭐 이 부분 설명 좀 해보시오. 좌표 번안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썼는데. 아, 네. 이게 이제 그래. 제가 문제를 풀... 팔... 이리 와서 쭉 얘기하시오. 네, 8장... 네, 제가 이제 8장에서 문제 그 직교 좌표에서 구면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네, 발견한 부분인데요. 3분 줄게. 네, 네. 우선 네. 우선 이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아크 코사인과 아크 탄젠트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특정 아크 그 역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치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총 네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X 좌표계에서 X하고 Y가 양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크 탄젠트와 아크 코사인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만약에 X가 음수, 그 Y가 양수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아크 탄젠트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 주기 파이를 고려해서 이제 아크 탄젠트 플러스 파이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함수 처음에 1학기 때 1학기 2주차 3주차 때 역함수들 많이 배웠었죠. 그때 이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가 인볼스 동작 그려주면서 이게 딱 그 Y 플러스 S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게 확인했었죠. 그래서 역함수일 때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느 구간에 대해서 역함수를 찾느냐. 그것이 여기서 똑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특히 3차원 공간, 이변수함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걸 디테일을 이주한 분이 한 번 다 찾아간 거예요. 물론 시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거긴 하지만 유의미 약해 예. 계속 갑시다. 쭉쭉 빨리. 쭉쭉이요? 아 토론한 내용. 토론한 내용 중에 뭐 의미 있었던 게 그래요? 아 예. 저는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저희는 몇 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삼중적분을 배우면서 이제 삼중적분의 결과값은 이제 그래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희는 몇 차원 공간에 살고 있냐 이렇게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추가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 3차원 플러스 이제 알파라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토론을 좀 학우들과 교수님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결론은 없는 거지. 그 얘기했듯이 우리는 N차원 공간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 플러스 1차원 공간도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다가 말았어. 아, 예. 그럼 더 갑시다. 쭉쭉 어쨌든. 그다음에 보존장에 대한 얘기 좀 더 설명해 봅시다. 보존장. 임경석 씨가 보존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자, 그냥 얘기해요. 아, 그 아까 네 처음에 저희가
벡터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벡터장이 만약에 이제 보존장이라고 하면은 그 캐피탈 F가 그레디언트 F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F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소문자 F는 이제 저희가 포텐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이제 그린 정리와 스토크스 정리 같은 이 선적분 계산에서 이제 선적분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심플 곡선이랑 클로즈드로 구간이 닫혀 있거나 닫히지 않은 네 이제 그때 보존장일 경우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이제 선적분은 대부분 다 닫힌 이제 곡선이다 보니까 이제 보존장일 경우 이제 그냥 선적분의 계산이 그냥 0이 나오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벡터장에서 이 벡터장이 보존장일 경우 그냥 단순히 저희가 포텐셜 함수만 찾을 수 있으면 이제 계산이 그냥 쉽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이 보존장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렇죠. 그 엔타이 데리버티브만 사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적분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펀더멘탈 테러 캘큘러스 같이 그냥 f of b-f of a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 역함수, 그러니까 인버스 데리버티브만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입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정리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소평면의 차원 확장하는 내용도 있고 뭐 4차원, 쿼터니언에 대해서 그래 이주한 씨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쿼터니언 이후로도 뭐 생각하는 게 있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N차원 벡터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걸 선형대수학에 다루는 거예요. 자, 뭐 복수 뭐 여러 가지 고민들 한 게 있었고 다음 박준수 씨는 이거 연습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보고서에 제출했냐면 오픈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그 코드를로 푼 것들을 쭉 잘 정리했어요. 일단 3중 적분에 대해 학습하고 오픈 프로그램 4를 풀어보았는데 일단 해당 코드는 여기 있고 문제가 밑에 있어가지고 밑에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네. 일단 인터넷에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이 문제인데 코드는 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 이 문제를 이제 코드 이런 식으로 3중 적분, 2중 적분, 적분을 순서대로 실행해보고 답이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극곡선들을 이제 사엽장미를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게 또 섞여가지고 위에는 여기 이 코드는 이제 넓이를 구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았습니다. 보통 보면 저게 그 손으로 그냥 풀라 그러면은 동기도 없고 좀 지루하고 계산도 틀리고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서 아 요거 여기서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요 면적으로 해서 몇 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냥 식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 계산은 그냥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나오고 그게 손으로 30분 걸려서 푼 것보다 뭐 2, 3분 만에 문제만 파악하면 바로 네. 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문제 그런 식으로 풀어야겠죠. 네. 갑시다. 그다음 쭉쭉.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와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찬가지로 열린 문제 1을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열린 문제 1인데 구면 좌표 그 R, 세타, 파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고 해당 밑에 코드도 있고 밑에 트랜스폼 명령어를 통해서도 풀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이 풀어도 값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발산 정리에 대해 학습하고 열린 문제 1을 풀어보았는데 발산 정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벡터 순서대로 I, J, K 적고 그래요? DIV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발산을 구하고 그래요? 이제 똑같이 3중 적분을 구해서 18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도 저렇게 그 다중 적분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만 바꿔놓으면 그냥 푸는 건 그냥 풀리잖아요. 저게 뭐 방향을 주고 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그 까다롭지만 우리가 풀 수는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 머리 써야 되는데 단순한 문제로 바꿔놓으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코드 몇 줄로 이전에 배운 거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이번 학기. 계속 갑시다. 그럼 복소수. 네, 마지막으로 복소수와 복소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고 똑같이 열린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로 복소수를 3개 정하고 여기 플러스 뭐 곱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산을 적은 다음에 프린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극형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절대값 실수부분 허수부분 구분해서 그쵸?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손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알면 코드 짜놓으면 복수 연산이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직사각형에서 뭐 이중면적 그 적분도 그렇고 쭉 푸빈이 정리도 그렇고 쭉 정리를 잘 했어요. 쭉 정리를 잘 했고 아직도 뭐 한참 했네. 한참 만에 이제 쭉쭉 지나갑시다. 어쨌든 쭉쭉 지나가면 이렇게들 정리들을 여러 학생들이 다 나름대로 성의껏 배운 걸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까지 앞부분에 힘을 빼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잘 처음 배우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데 신경들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하니까 그 이해해요. 그 다음에 노영규 씨? 노영규 씨. 노영규 씨가 여기 한 건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인가? 아까 처음에 마이크 주세요. 그래. 아, 그거 앞에 부분에서는 간단히 이제 이런 걸 소개하겠다고 쓴 거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 풀이한 걸 다 모아놓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문제를 그래서 전체 그래 몇 페이지나 됐지? 노영규 씨께? 그 PBL 확인할 PBL은 260. 260페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그걸 뒤에 취합을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했어요. 여기 장점은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드를 텍스트 코드를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카피해서 바로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보고서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앞으로 공업수학할 때 맥히는 문제가 있으면 이 보고서에 있는 코드 카피에 쓸 수 있겠지. 어떤 학생들은 보고서에 이미지로 하거나 또는 뭐 그냥 대충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잘 이렇게 정리한 것이 스탠다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코닉 섹션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 그리고 뭐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었죠. 이게 다 결국은 이게 아이겐밸류 문제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 그 2차 형식이 이 행렬 X-transpose AX 문제로 바뀌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선형대수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3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N변수 함수까지도 다 2차 형식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릴 수 없는 것까지. 그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했는데 직접 눈으로 본 게 기억에 남나 보지? 코닉 섹션을 실제로 컴퓨터로 나는 이걸 보여주고 이거 나도 이걸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제곱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거 누가 설명했죠? 최소 제곱해. 자, 박경현 씨 한번 설명해 볼래? 최소 제곱해? 박경현 씨? 최소 제곱해. 이해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박경현 씨? 설명 못 하겠어? 자, 한 번 더 기회 줄게. 손혜원 씨. 손혜원 씨. 최소 제곱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해해요? 아이쿠. 그래, 내가 봐줬다. 내가. 봐줬다. 등위 곡선. 그 다음. 등위 곡선 그림 그릴 수 있죠? 등위 곡선 그릴 수 있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3D 플로팅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함수들에 대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좌표계.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등에 대해서. 놀래긴 놀랬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혜원 씨 차례인데, 목소리가, 기침을 계속해서 어떡하지? 자, 발표해봐요. 자, 손혜원 씨는 어떤 거를 의미 있게 정리를 잘 했냐면, 이 토론한 부분 중에서 의미 있는 댓글과 답변, 뭐,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임경섭 씨가 벡터의 노름 외적에 대해서, 뭐, 삼중곱에 대해서 또, 외적에 대해서 또 몇 차원 공간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아 내가 정의한 오타 발견했다고 강조해서 네, 보너스 1점을 주려고 내가 얘기했고 기억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음함수의 미분법들 뭐 이렇게 토론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했어. 이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보고서에 정리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손혜원 씨.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일단은 그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다. 그 몇 차원에 살고 있는가 그게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의 그냥 단순히 3차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원에다가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플러스 1차원해서 3차원 플러스 1차원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아가지고 제 기억에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다음 박준수 씨. 아, 박준수 씨가 이것 쭉 아까 설명했죠. 설명했고 그다음에 쭉 그 해집합도 설명을 아주 코드까지 해서 다 설명을 자세히 정리를 잘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배웠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렬 이론으로는 박사한 첫 번째 한국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보다도 잘 배워야 돼요.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적어도 연립방 정식이 주어지면 그 해집합 전체를 나는 찾을 수 있도록 배웠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김현구 씨? 그래. 자,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이중적분, 삼중적분, 그 다음에 뭐 쭉 정리를 잘했고, 자 이제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그리고 손풀이 한 것들도 다 이렇게 있고 손으로 푼 것과 코드로 푼 것들을 비교해서 했고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이게 손으로 하기에는 점점 복잡해지는 게 이해되죠. 근데 이 사이즈가 점점 뭐 100바이 200 행렬이 되고 그리고 뭐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이 되고 이렇게 되면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변수도 변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때는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뭐 10변수, 20변수, 뭐 100변수가 되면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대학교 입학하면 그러면 이 코딩을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본 건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 저기 큰 그 변화를 줄 거예요. 자, 그다음 박준수 씨 뭐 이렇게 뭐 한 대개 80몇 회, 손혜원 씨 대개 90회, 대개 한 90회 정도, 80회에서 90회 정도들을 이번 학기에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했고 꾸준히들 대부분 했어요. 꾸준히들 했어요. 잘했고 배운 내용들, 자 이 배우 이주환 씨, 자 이 내용들 좀 한번 읽어보시오. 자 이주환 씨는 마이크 주고. 자 아니 본인이 뭐 설명 그냥 읽어. 네. 저희는 이제 미적분학 2에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이제 벡터, 행렬, 텐서, 노름 그리고 좀 중요한 선형 연립 방정식, 가우스 소거법, 이제 가우스 조던 소거법, 정사형, 그리고 벡터 공간, 부분 공간, 그리고 선형대수학에서 중요한 1차 결합과 스팬, 1차 독립, 1차 종속, 기저, 차원, 행 공간, 열 공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내적과 외적, 그리고 평면 반정식, 저평면과 선형근사, 벡터함수의 길이와 곡률, 등위곡면, 등위곡선, 전미분, 저평면과 선형근사, 그리고 방향도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안 행렬, 이변수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이변수함수에서 추가로 있는 이제 안장점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했고요. 하울링 좀 떨어졌어요. 아, 예. 마이크 같은 데가. 네. 이제 원래 일변수에서 극좌표계로 변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 네. 이변수함수에서의 이제 극좌표계 변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이거에 대한 이중적분, 삼중적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활용할 이제 그린 정리, 스토크스 정리, 발상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공업수학에서 배울 복소수와 복소함수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 손으로 풀 수 있어요? 간단한 거요? 간단한 거는 네,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풀 수 있어? 그건 못 풉니다. 손으로는. 복잡한 건 어떻게 풀겠어요? 복잡한 거는 이제 저희 세이지 메스를 이용해서 네,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주는 답이 언제나 맞는 답만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죠. 예, 예. 그 뭐 저기 역함수 할 때도 봤지만 이상한 답이 나오고. 네. 그 답의 의미를 이해해서 그게 정말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언제나. 그 조건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조건에 네. 맞는 답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컴퓨터로 얻은 답에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얻은 답이 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번 학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했어요. 김태환 씨, 김대환 씨, 김대환 씨, 김대환 씨가 동료들과 같이 이 학습 배우면서 느낀 내용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김대환 씨? 정량. 자, 동료들과 같이 한 학기 또 사실 두 학기를 이제 같이 배웠는데, 자, 간단히 올려요 마이크. 그래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Q&A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 써진 것처럼 소통과 토론의 중요성을 또 이 과목을 통해서 느끼게 됐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추가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해 보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예. 추석에서 한 학기 동안 두 학기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죠. 수학에 대해서. 예. 그렇죠. 사이언티픽 디스커션을 우리가 충분히 해왔고 그러는 사이에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한 것. 을 보게 됐습니다. 김대환 씨가 계속해서 그냥 PBL 보고서들 쭉 설명합시다. 처음에 셀프 이밸리에이션 뭐 성실하게 잘 썼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학습했고 그다음에 본 학습 활동을 통해서 뭐 9주차까지 다 학습했고 그린 정리 수속 정리 발상 정리 다 배웠고 다른 동료들로도 많이 배웠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게 이번 학기에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김대한 씨. 이제 이미 많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인재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 나오는 이제 수기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제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제 저희가 이 개념들을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뭐 풀이 같은 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저희 학습뿐만 아니고 활용하는 방법도 학습했던 것처럼 좀 더 스피디하게 적용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뭐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감사도 표현했고 자체 평가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아쉬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들을 성실하게 했고 다른 학생들 자체 평가 동료 평가지 이게 자 동료 평가 한 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자 어땠어 자네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제 표를 다 넣어놨지만 다 아실 걸 생각하는데 뭐 일단 첫 번째 학생은 뭐 이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first or the best라고 하시는데. 최초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가 되거나인데 일단 가장 먼저 빠르고 훌륭하게 제출한 학생을 이제 칭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데 중간 때 한 거긴 한데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아 그래 아래 파란색이 있나? 근데 없어졌네. 그래 어쨌든 수고했어요. 그다음 손예원 씨가 그다음 이어서 손예원 씨가 그 오픈 프로그램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뭐 다는 안 했던데 어쨌든 대부분 나름대로 이렇게 성의 있게 쭉 그 정리를 했어요. 오픈 프로그램들 다 모아놨으니까 손혜원 씨 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고 그 보시면 될 거고 그 오픈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손혜원 씨 오픈 프로그램들을 다 풀어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문제를 찾아서 풀고 문제를 못 찾는 거는 학우님들이 올려놓은 거를 일단 한 번씩 다시 실습해봤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배우면서 오픈 프로그램들을 풀면서 서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봤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 다 같이 보면서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토론할 거리가 생겼고 네, 그런 내용들을 쭉 학습들을 한 것들을 취합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접해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지금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벡터 캘큘러스의 그림 정리의 한 챕터 연습 문제 세 페이지를 복사해서 나눠줬죠. 그 중에 한 문제를 골라서 풀거나 또는 공업수학 책 1, 2를 내가 줬죠. 그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으로 배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한 문제씩만 오늘 점심 먹기 전에 Q&A에 각각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뭐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풀만한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문제를 하나 풀어서 공유하시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손혜원 씨. 손혜원 씨는 이 오픈 프로그램들을 다 풀어보고 또 정리해서 했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푸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겠죠? 교수님이 주신 거는 영어라 가지고 해석이 조금 그래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개 전공 서적들이 영어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어도 다 영어를 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익숙해져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면 그 여러분들은 사회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사회는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이 한국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만든 것들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매뉴얼도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 물건을 쓸래도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사실은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뭐 다 해야 하면 더 좋겠지만 뭐 그 전 모든 외국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운 거니까 그것도 익숙해져야지 대학 다니는 동안에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그것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제 정보를 접할 때 그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인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그 지식으로 통하지만. 대학교 지식 이상에서는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정보는 거의 믿으면 안 되고 되게 영어로 된 정보를 언제나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풀어서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많죠. 오픈 프로그램들을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다 문제들을 쭉 풀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하나만 할까? 여기에 누군가 이혜인 씨.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등위 공면 레벨 서페이스 그릴 수 있어요? 페이지가 몇? 아, 그냥 여기 이걸 보면서 설명해요. 자, 여기 이혜인 씨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다 이해했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감점이에요, 바로. 자, 3변수 함수의 등위 레벨 서페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봤죠. 레벨 서페이스 의미가 뭐야? 등위 곡선. 레벨 서페이스 의미가 뭐예요? 등위 곡선. 그 이해가 뭐예요? 지도에서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등고선 같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그 레벨 서페이스를 봐왔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GPS 사용하고 뭐하고 하는 그것도 그렇고 지도 뭐 이런 데서 수도 없이 봐왔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명령 하나로 컬러풀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비용 하나도 안 내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회전도 시켜가면서. 그래요. 어쨌든 표면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 2차원 평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그 파셜 데리버티브들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들 자 쭉 설명합시다. 그 여기 나와 있네. 손혜원 씨 했고 손혜원 씨가 했고 김재영 씨 김재영 씨 자 이건 어떤 문제예요?
4주차 열린 문제 2, 오픈 프로그램 2. 자, 어떤 문제였어요, 이거는? 네? 어떤 문제였어, 이거?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해했어요? 네, 그 실생활에 쓰이는 그림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 보통 저 일기예보에 보면 등합성 같은 것들도 다 이제 그 차이에 기압의 등고선, 네, 기압의 차이를 두고 그린 그림이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래, 주위에 굉장히 다양한 예들을 찾아서 소개했네요. 등고선들, 그렇죠?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표시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드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지도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면은 거기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기를 쭉 했고 라그란즈 승수법. 여기 라그란즈 승수법 누가 설명했나? 자, 누가 이해했어요? 천혜준 씨? 천혜준 씨? 자, 천혜준 씨. 자, 라그란즈 승수법에 대해 푼 거에 대해 설명해, 문제 한번 풀이 설명해 보세요. 뭐가 만났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감점.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어떤 문제인지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있어, 혜준 씨. 나 아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천혜준 씨를 그 저기 하일리 이벨류에이트한 학생이 있어서 내 평가하고는 다른데 했는데 역시네. 어떤 이거 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자, 여기서 이게 이 문제가 뭐였냐면 천혜준 씨가 분명히 이해했다고 한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이 그 이변수 함수 극대 함수 문제에서 임계점을 확인하는 걸로 제가 이거 직접 풀어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 그랬어요? 이 문제를 제가 인터넷에 찾고 찾아서 그래프 하에서 그래프에서 찾고 최저점과 최고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게 세이지 프로그램으로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답을 얻었어? 임계점 X는 1과 Y는 3. 그래요? 임계점을 하기 해시한 행렬을 한 게 없고 안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해시한 행렬을 구하고 네. 그래서 모든 점에서 D 값, 극지값이 존재하고 FX 이거에는 워드를 써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지 못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극값을 구할 때 극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은 계산이 필요한데 이 임계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확인했고 또 그 오타가 있는 감점이에요. 행렬과 행렬식을 구하고 이건 제가 작성한 PPL 보고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코멘트 자네가 한 것 같은데 자네가 이거 모아놓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라그란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이해했다 그러는데 네. 이게 라그란지 승수법도 맞으면 극대극소 구하는 거죠. 최대최소 네. 최대최소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같은 식으로 그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라그란지 승수를 구해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구해서 이게 그래서 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 최대값, 극대값, 극소값을 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랬는데 뭘 이해한 거예요? 라그랑스 수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추가 자료를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올려줬죠. 그거 어떻게 푸는 건지와 규제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여기서 최적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적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방법으로 필요 조건을 이제 찾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고 있다가 열린 문제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이 따로 올려주셨고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학우들이 푼 문제를 확인하고 보고서에만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 오픈 프로그램 그 Q&A를 통해서 한번 다 소개를 하고 이제 문제를 적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수고했어요. 천혜준 씨. 그래. 그다음 이중 접근 쭉 했고 열린 문제들 쭉 풀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잘 풀었어요. 그다음에 7주차에서 극좌표계의 이중 접근과 삼중 접근. 자, 여기서 윤관수 씨. 윤관수 씨.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을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마이크 주세요. 예. 윤관수 씨. 마이크 켜고.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 마이크를 주세요. 그래요? 네.
자.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중적분 문제를 풀어봤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네.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중적분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서 설명을 쭉 했네.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이 있다고. 네. 이렇게 그 장미 뭐 꽃잎형도 네. 있고 장미형도 있고 리본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극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네. 그 극곡선들이 만드는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경우? 그 한 개씩 꽃잎의 한 부분을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쵸? 그 꽃잎의 개수만큼 곱을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개변수 t가 시간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이게 그려지니까 반복돼서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 생긴 거니까 시간이 t1일 때 여기서 시작해서 삥 돌아서 t2일 때 여기 온다 그러면 t1에서 t2 사이에 적분을 하면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거에 몇 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대입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들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쭉 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서페이스 에리아, 표면적. 자, 표면적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떤 것이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표면적, 서페이스 에리아 구하는 거. 이거 누구 손 글씨예요? 제가. 설명해 보시오. 자, 뭐 이 서페이스 인테그랄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게 됐어? 자, 이름이 누구죠? 서페이스 인테그랄? 이효민입니다. 이효민 군. 자, 발표하세요. 서페이스 인테그랄 여기네. 일단 계산에 필요한 그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어떤 곡 면적이 있을 때 그 위에서의 자, 곡면적의 넓이가 네. 어떻게 구했어요? 곡면적의 넓이, 이 서페이스 에리아, 요 에리아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건 본인이 쓴 게 아니야? 아, 맞습니다. 자, 요 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서페이스 에리아. 이게 아. 기억 안 나요? 지금 정확히 안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뭔지는 알겠죠? 오늘 만회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야코비안에 대해서, 야코비안을 누가 정리했나? 야코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누가 쓴 글씨예요? 그것도 제가 썼습니다. 자, 만회할 기회를 줄게요. 자 여기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아, 이제 야코비안 행렬식이 이제 이중적분이나 삼중적분을 할 때 R이나 이제 로제곱 사인세타가 붙는데 이제 그것들이 붙는 의미가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이제 그 넓이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비율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야코비안 구할 줄 알죠? 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알죠? 네.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아까 누가 자세히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야코비안은 그게 이제 이쪽 면적으로 옮겨갈 때 그 비율이 이제 어떻게 영향 비율만큼을 곱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삼중적분 하는 거에 대해서 쭉 풀어서 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본 게 있고 그 다음 8주차 이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아, 이거 저기 손혜원 씨가 제출한 내용이지. 어쨌든 손혜원 씨가 쭉 오픈 프로그램들 정리를 잘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벡터 캘큘러스 문제들
저기에서 자. 자, 9주차 열린 문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자, 이거 보존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자, 이거 이것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손혜원 씨. 자, 9주차 열린 문제 1번 하나 보시는 거 봐요. 자, 손혜원 씨, 9주차 열린 문제 1번 설명해 보세요. 그린정리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이제 양 제가 안 들려요 크게 그 그린정리 해가지고 하는 거를 실습을 했었는데 일단 뭐 설명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해한 식으로 일단 다시 한번 적어보고 열린 문제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 그냥 하긴 했는데 이게 설명하기는 네. 어렵다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식을 주면 계산은 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설명하기는 어렵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 열린 문제 2번은 여기에 누구? 전. 전 누구더라? 설명해 보시오. 전현준 씨. 열린 문제 2번은 이제 발산 정리를 사용해서 마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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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다 면적분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네. 하면 어려우니까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네. 이제 3중 적분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발산 구하고 그 구간 구해서 면적분만 해주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웠어? 이거 하면서 면적분을 푸는 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한 10개 면적분이 있다 하면은 그게 풀기 힘들 텐데 발산 정리 이용하면은 뭐 한 번에 풀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 좋아요. 열린 문제 2번도 발산 구하고 해서 하는 것도 풀었고 어쨌든 잘했어요. 그다음 이주환 씨. 이주환 씨가 이거 한번 쭉 그 이거는 뭐 유익후별로 쭉 이거를 이제 앞에서는 문제풀이 했고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 토론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쭉 정리했는데 이렇게 박스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정리했어. 그래서 이 뭐 가우스 졸단 방법 뭐 쭉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연립 방정식 뭐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했네. 코드까지 해서 어떤 의도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정사형. 우선 열린 문제 하나당 저렇게 위에 개념을 하나씩 정리했는데요. 그 열린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이제 위에 개념을 한 번 더 보고 아래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과 열린 문제를 좀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서페이스 레벨 서페이스, 레벨 커브, 레벨 서페이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걸 한 거예요? 예. 열린 문제 3번에서는 이제 어떤 z의 변수를 가진 이제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거에 대해서 그 k값을 조정 k값의 이제 범위를 줘 가지고 k값 맞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등고선을 이제 그리는 실습을 했습니다. 아래와 지. 그 하면서 뭘 배웠어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최대 기울기가 되는 지점이 기울기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언제 그 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 그다음 편도 함수를 했고 그다음에 편도 함수 다음에 또 뭐 했나? 끌레로 정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이게 파셜 드리버티브 쭉 가네. 기울기 벡터. 뭐 위크 4에 지금 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헤시안 정리 이쪽 다중적분 쭉 해서 그래 나름대로 이걸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뭘 배웠어요? 뭘 느꼈어요? 네, 사실 많이 배웠다? 네, 어떤 거? 양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쭉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9주차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쭉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 아주 그림까지 화려하게 해서 잘 그 9주차 그림 정리, 스톡스 정리, 발산 정리를 설명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건 우선 그 벡터장의 회전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양이면 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이제 음이면 그 아래쪽 방향, 시계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의미가 있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발산이 이제 양이면 밖으로 퍼지 디스퍼스 퍼지고 그리고 음이면 이렇게 안으로 컨센트레이트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수식 여러분들이 배운 수식으로 표현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설명해 보셔. 자, 그래서 뭐 오픈 프롬 1을 배우고 풀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예요? 그림 정리랑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지금 오픈 프롬을 코멘트. 벡터장을 다루는 기법 중 이제 좀 총 세 가지를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림 정리랑 스토커스 정리, 발산 정리를 배우면서 단순하게 이제 복잡한 벡터장에 대해서 항상 어떤 식으로 계산을 선적분을 하고 이거에 대한 발산을 구하고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정리들을 배우면서 좀 더 수식을 간단하게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복소수 아까 설명했고 잘했고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제 앞에 설명들 했고 이거 임병섭 씨 쭉 정리를 했고 이렇게 느낀 것들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마크를 하면서 표시를 해주었고 그래서 오픈 프로그램들 이 발산정의 노영규 씨 이거 설명 좀 더 해볼까? 자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 발산 정리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발산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복잡한 면적분을 3등적분으로 그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이지 코드로 되게 간략하게 저렇게 한 줄이면 그렇죠? 파워풀하게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유의미한 자료 중에서 기억나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PCA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건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인데 PCA가 처음에 낯설어서 좀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되게 흥미롭게 그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정사형을 통한 대표적으로 차원 축소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현업에서 되게 유용하게 차원을 축소할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또 기억나는 건 어떤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디지털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되게 그 저희가 미적분학 원을 배울 때부터 되게 그 대단함을 느끼고 있었었는데 그 먼 스위스에서 저희 우리나라까지 뭐 무더운 여름에 여기 직접 만나러 온 거 보고 더 한 번 더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타 감점이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그 경사관법이랑 SVD 같은 자료도 틈틈이 제공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 경사관법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를 하면서 안장점에 잘못 그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가 배운 그 해시안 행렬과 극대극소 안장점 같은 거를 이용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SVD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렬이 정말 그치. 좀 많은 분야에서 쓰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한 걸 다루기 때문에 이 연속 함수는 다루지 못해요. 그게 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거쳐서 이 선형화해서 행렬로 바꾸어서 컴퓨터를 활용하게 됐으니까 그 중간에 매개가 모든 거의 매개가 행렬을 거쳐서 컴퓨터로 다 오고 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언어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사실 이해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써야지 그게 책이 되기도 하고 논문이 되기도 하고 특허가 되기도 하고 하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잘 쓸 수 없다 그러면 언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상품화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작품화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은 손으로 푸는 게보다도 먼저 이게 말로 설명해서 아 이건 이런 문제라는 걸 문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아 이건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정리가 돼야죠. 그래야 그다음에 푸는 건 나중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허준희 박사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했죠. 컴퓨터 사이언스 얘기도 했고. 전영준 씨? 전영준 씨는 어떤 것들을 정리했어요? 아,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벡터장 공간을 넣어보면서 벡터장에서는 이제 8개의 그 법칙이 성립해야지 이제 벡터장에서 이제 저희가 다룰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먼저 다뤘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네, 뭐 저런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기사 자료들이 있었는데 저기서 내용들이 좀 재밌었던 것도 재밌었던 게 뭐 구구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구구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뭐 3 곱하기 9가 27이라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근데 30에서 3을 빼면 27 되는 것도 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한 명의 학생이 다른 학우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서 받아온 정보들이 엄청난 큰 데이터가 될 수 있었다라는 뭐 기사가 있었었는데 그 기사도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런 형식과 비슷해서 수업을 하면서도 엄청난 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전자책으로 수업하는 것도 엄청 인상 깊고 수학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인상 깊었고 저희가 이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지원도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도 또 그 저기 많은 관심과 또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잘 배워서 꼭 그 저기 그 사회 회사가 그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저 박형주 총장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게 지금같이 선다형 문제 그런 그 수능 그 객관식 문제가 사실은 수학이 다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과정 중심 평가하는 게 그게 오히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뭐 한번 틀려도 메이크업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몰라도 다시 배워갈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걸 깨우칠 때까지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깨우친 걸 도큐멘테이션화하고 그다음 그걸 설명하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그걸 다 필요로 하거든. 논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 선출해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과정을 포함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양이 생각보다 많네. 이제 우리가 3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그 리뷰하면서 배운 내용들 이것들이 다 기억이 나나요? 저 1학기 때 3월 달 첫 2주 동안 배운 내용 복습한 거 기억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들 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중에서 버릴 게 있었어요? 그게 다 사용됐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다 1학기 때 다 사용됐죠? 그러니까 1학기 때 안 사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그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서 2학기에 사용 안 된 게 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사용됐죠? 그래서 2학기 때 지금 배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름학기 때 배운 내용이 지금 다음 배울 선형대수와 공업수와 또 전자기학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요. 디테일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큰 그림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요. 나중에 언제까지? 여러분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할 때까지는 적어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가이드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적어도 이 보고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전군 쭉 아직도 많네. 아 이건 뭔가 PCA 설명. 정원철 씨. 이건 정원철 씨 딴 학생이 해줬던 거지.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했죠. 해놓으려면 전영윤, 박준, 노태환 씨, 백승준 씨, 이주환 씨. 이름 보이는 이름만 보이네. 자, 이거는 누가 정리했더라? 손혜원 씨? 참고했어요? 손혜원 씨? 자, 이거 뭐 전군이 했나? 네. 전영준 군. 그러니까 이건 둘러봤어요? 네, 설명 굉장히 잘했죠? 네, 들어봤는데.
자막도 있고. 네, 자막 한국어 제대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다른 이제 저희랑 비슷한 수업을 듣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겠다고 그런 정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한테 배운 것보다 나한테 배운 게 더 잘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잘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말 교재로 우리말로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걸 참고해가면서 다이버전스 시어랭까지 배운 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베스트 퍼스블한 그런 교육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전영준 군이 이번 그 동료와 같이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운 느낀 점 뭐예요? 저희 학우님들과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이어나갔는데 혼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의 양들은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들을 다른 학우님들이 정리해주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의 개념에 있어서도 다른 정의가 있다는 것들, 다른 풀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제 이 학우님들과 학습을 하는 방법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3월 달에 우리 만났을 때는 본인이 수포자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은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세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고 비슷하게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풀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배운 건 다 할 수 있죠, 이제. 적어도 잊어버려도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한다면 해봤던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안 해봤던 건 못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쓴 시간과 그 노력,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깨우친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학기에 하다가 포기했거나 안 해봤거나, 그러고 이해 못한 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여러분들한테 짐이 될 거예요. 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주한 씨 프로젝트는 뭐였어요? 이주한 씨 읽어보면서 평가하세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목을 제대로 줬고 그다음에 초록을 적고 그다음에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리퍼런스를 달고 이 형식적인 기준을 다 갖추면 그러면 거기 통과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거는? 김대환 씨?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편성 프로그램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고 참고문헌 인바디 이렇게. 동기는 뭐였어요? 자,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자, 파이널 코멘트 중을 이렇게 나름대로 주차별로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했고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발산 정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그 자기 말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 대충 이제 손으로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타이프 치면서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표현해봤으니까 그거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본 것은 잘 안 잊어버리겠지, 그렇죠? 직접 써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종합적으로 느낀 점. 이게 누구죠? 성균관대학교 입학해서? 이주한 군? 그래, 뭘 느꼈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크.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미적분학 1, 미적분학 2를 배우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확장해서 많은 내용들을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히고 세이지 매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다 보니 극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사고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수학적인 사고력을 많이 키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 수고했어요. 김용철 씨? 김용철 씨는 어떤 내용이에요? 프로젝트가? 설비를 예방보전 활동할 때
사람이 이제 측정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측정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데이터라든지 트렌드까지 관리하기 수월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초록 연구 방법 개요. 리퍼런스가 없으니까 감점이고 예. 그 다음에 파이널 코멘트에서 중요한 거 하고 싶은 얘기. 그 지금까지 수업이랑은 다르게 좀 자율적인 학습과 코딩을 응용한 미적분학 수업으로 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좀 늘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디가 수포자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운 다른 학생들을 누구하고 만나서도 미적분학에 대해서 그 원투에 대해서 다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건 자신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전영준 군? 네. 프로젝트가 뭐예요? 시간표 관리? 저희가 이제 다변성 함수를 배우면서 뭐 학습 효율이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여러 마이크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내서 만들어내면은 미분을 하면은 그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뭐 적분을 하면 넓이를 알 수 있으니까 뭐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뭐 공부를 했구나 뭐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리퍼런스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이나 또는 이전에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꼭 해봐야 될 게 아 그런 비슷한 생각을 누가 이전에 했었을까. 당연히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도 있거든. 그걸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한 걸 참고해서 그 사람이 한 걸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한 다음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벽돌 쌓는 거예요. 그게 사이언티픽한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이디어 낸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생각은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언젠가는 꼭 한 게 있어. 꼭. 그 사람이 안 한 게 뭔지를 파악해야지 비로소 그거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아무도 안 했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낭비가 되는 거지. 자기가 몇 년을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 몇십 년 전에 어느 나라에 누가 다 풀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인생의 몇 년을 낭비한 거잖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서양 과학의 기본적인 프로세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파이널 코멘트 하면서 자 이거 저기 여기서 중요한 내용 보고서 쓰면서 주차별로 딱 정리를 잘했고 10주차 동안 사업한 개념들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랬어요. 자 임경석 씨 파이널 코멘트 뭐 할 말이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 해서 배우고 이렇게 학습을 했고 파이널 코멘트 너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험불하게 점수를 줬네. 다른 학생들은 저기 별로 잘 못했으면서도 95점씩 다 적어냈는데 학생이 많은데 본인은 80점이라고 아주 험불하게 적었네. 아 그게 제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조금 Q&A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되면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서 제가 정리하는 거 위주보다는 거의 학우들 글을 보고 질문하는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학습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저는 일단 그 극대극소 이게 가장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이제 살면서 가장 이제 산업적으로 중요한 게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소 손실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예전에 배웠던 경사강법이나 뭐 뉴턴 메소드 같이 이제 값들을 구하는 것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뭐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현업을 가서
저희가 뭔가를 구할 때 최적회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배운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옵티마이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했군요. 네네. 리퍼런스까지 다 해서 했고 연구 방법의 개요도 다 정리해줬고 그래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 코멘트에서 쭉 지금 설명을 해줬고 그래 오케이 마지막 25주에 우리가 쭉 한 게 그동안 학습한 게 네 그 처음 15주 하고 여름 10주께서 네 25주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김지수 씨. 김지수 씨는 코드를 명령어를 쭉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자동 온도 시스템을 리퍼런스 없이 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코멘트. 자. 네. 수업하면서 그 손쉽게 세이지 프로그램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느꼈었고 그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끼리 토론하면서 한 번 더 수업을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목이 또 있겠죠. 다른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과목이 늘어날 거고 어느 날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에서 수학을 이렇게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10년 안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다 전자 교재를 다 사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 손으로 푸는 것들은 저기 저 로봇한테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식을 만들고 그러고 그 프리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를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걸 평가해서 대학에서 입학을 시켜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21세기에는. 그래요. 자, 마지막 한마디. 그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항상 들여다보시고 좋은 정보 같은 것들 많이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오래 간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지금은 본인이 스포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백승준 씨, 자 파이널 코멘트. 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공부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된 상태로 입학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수학을 배우면서 뭔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저희가 2학기 때 배우는 전공 과목에서도 이제 배우는 공학 수학이나 이제 다양한 물리에서 사용된 수식들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될 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꼭 이제 저희와 비슷한 환경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교수님께 수학을 배우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준 씨는 이 코드 저기 그 코드만 쭉 그 저 코드만 1주차부터 9주차까지 다 모았네 나름대로 어떤 의도로 정리했어요? 아,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습실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실습실에서 자주 사용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코드들을 정리해봤고 이제 오픈 프로블럼 풀어볼 때는 그 코드와 이제 다른 손으로 풀어보면서 이제 그 결과값을 비교해보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도 비슷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됐죠? 네, 유사한 그렇죠? 문제는 실습실. 유사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죠. 네, 근데 교과서, 어떤 교과서에 있던 문제든지 대부분 다 유사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다 스탠다드한 문제고 다 답이 존재하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교과서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보통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답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가 뭐였다고요? 아, 저기 있는 마지막 코멘트는 각 주차별로 오픈 프로블럼을 풀어보고 그때마다 이제 느낀 내용이나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회사에 가서 그 저기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덕분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내가 기대하면 돼? 10년 후에 만나면 어디 임원이 돼 있는 저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연차가 임원 연차는 안 될 것 같고 과장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기 백근은 프로젝트가 그레이디언트를 활용한 공조 기압의 변화 예측이고 그리고 형식은 다 갖췄고 그래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있고 주차별 학습 내용을 나 잘 정리했어요. 수고했어요. 한 학기 고생했지?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효민 씨. 이효민 씨는
옵티말 RPM 오브 볼링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볼링 볼링 공의 그 회전수를 이용해서 그 약간 최적의 경로를 찾아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 명료하네. 딱 두 줄. 네. 간단. 그래요. 파이널 코멘트. 제가 좀 새로 접한 그 개념들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후반부에 이중적분, 삼중적분 또 새로운 좌표계를 접하면서 그 해당되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래 끝까지 왔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요. 노영규 씨, 노영규 씨는 아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요. 파이널 그리고 중요한 아주 정리도 잘했고 그리고 유의미한 내용들도 많이 보탰고 보고서도 잘 썼어요. 발표도 잘했고. 자 파이널 코멘트 마지막 한 마디 보탤려면 저 수포자였었어? 노근도? 네. 수포자 아니었는 줄 알았네. 그래요? 처음에 그 미적분,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랑 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혁신적인 그 방법, 그 학습 방법을 통해서 메센 코딩과 그 모바일로도 접근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와 그리고 저희 학우님들과 교수님과의 그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걸 다 극복해서 이제는 자신 있게 다 원하는 값을 찾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도 쉬운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렇게 어렵고 재미없고 이런 것만이 아니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필요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지. 진짜로 살아가면서 이 주위를 이해하려면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하려면 사실 그게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 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는 거 아니야? 다른 어떤 과목과 달리.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즐겁게 배울 가치가 있지. 그리고 실제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치. 그거를 1등급을 그 6%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그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수학 문제 푸는 건 도함수 구하는 게 어려워요? 면적 구하는 게 어려워요? 최적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잖아. 사실은 다 쉬운 거지. 시험 문제가 좀 이상한 거지. 그쵸? 억지로. 신종호 씨? 자. 신종호 씨? 신종호 씨도 이제 험불하게, 그래. 정직하네. 프로젝트는 철강 구성 요소의 결함 감지에서 간단 명료하게 두 줄로 썼고, 그 다음 파이널 코멘트. 기말고사 이제 마지막으로 미적분학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많은 것을 배우는데, 거기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연관된 것을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미적분을 이제 고등학교 기본적인 함수의 내용을 많이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더더욱 복잡해지면서 함수 자체가 미적분의 기본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그렇습니다. 거기서 몰래 숨어서 보이지도 않게 한 학기 내내 숨어서 이렇게 지내라고 어려웠지. 얼굴 안 보여주려고 말도 안 하고 참여도 별로 안 하고 계속 그 손혜원 씨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지. 자, 박준수 씨. 파이널 코멘트. 10주 동안 혼자 했으면은 불가능했을 도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다 같이 아무도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참여와 토론회 이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이런 수업도 해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재밌어지는 중이야.
네, 이제야 재밌어지는 줄. 좀 늦었다. 손혜원 씨. 손혜원 씨. 손혜원 씨 프로젝트가 뭐예요? 수고했어요. AI 수학과 AI를 같이 배우고 있었어 가지고 둘을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설비 기능을 개선하는데 딥러닝을 사용하고 좌표평면 어떤 설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설비의 기능을 개선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품 검사하고 칩 심고 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는데 에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불편했어서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프로젝트를 짜봤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다음 학기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막히는 거 있어 수학적으로 막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봐요. 네. 나 내 연락처는 알고 있죠? 네. 이메일 주소도 알고 있고. 자, 그래 파이널 코멘트. 이때까지 배웠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두 학기 동안 수학을 접했는데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제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개념 이해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지금 본인이 수포자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래도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앞으로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번 학기도 잘했어요. 보고서 잘 썼고 발표는 잘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하면 아마 졸업하기 전에 뭐 큰일 하나 해내지 않을까? 그렇죠? 노태환 씨? 자, 벡터를 이용한 동물의 이동 경로 추적? 개요만 있고 리퍼런스 뭐 다 없네. 연구 방법도 없고 간단 명료하네. 그래 설명해요. 네, 파이널 코멘트로 넘어갑시다. 예.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맨날 매주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뭐 교수님이나 다른 학우들이랑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좀 수업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수업이었던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뭘 배우고 깨우쳤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수업을 이제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제가 직접 열심히 예습 복습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를 조금 더 기를 수 있었습니다. 노태환 씨도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해서 끝까지 다 따라갔다 이거죠? 목표에 달성한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패스는 한 것 같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패스는. A는 아닌 거 알고 있죠, 본인이? 예. 천혜준 씨. 예? 어떤 부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천혜준 씨는 자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 파란색을 표시하는 부분은 중간부터 이후에 다른 동료들은 무엇을 가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동료들에게로부터 무엇을 배웠어요? 그래. 학기 초반에는 기본적인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Q&A 행위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푼 문제들을 보고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드리고 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떠나 그래요? 그래. 그래서 깨우친 게 한 개수로 치면 몇 개, 우리가 그 요번 학기 배우면서 깨우친 게 개수로 치면 몇 개쯤 깨우친 것 같아? 용어나 개념이나 문제풀이나 뭐 또는 그 외에 다른 토론에서.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직교 좌표계에서 극좌표로 바꾸는 게 이제 그치. 세타로 바꾼 건데 그렇죠. 원기둥 좌표계는 이제 세타의 Z축, 이제 길이만 넣어준 거고 이제 그 구면 좌표계는 이제 Z축에서 Q 이제 파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제 한 부분씩 늘려가면서 차원을 늘려갔다는 게 느껴졌고 다시 발산과 뭐 그런 부분은 차원을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걸 느껴서 이제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미적분은 이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씩 낮추든지 높이든지 이런 거를 좀 그래. 확실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사고를 이렇게 일반화할 때 합리적으로 일반화하는 1차원, 2차원으로, 3차원으로 확장할 때 그게 꼭 지켜잡혀까지 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직 육면체만이 아니라 요 웨지 같이 이렇게 그 이렇게 다 그 좀 약간 직교좌표계는 표현하기 까다롭지만은 다른 구면좌표계라든지 그 저기 그 다른 극좌표를 이용하거나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적도 부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 제작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가이스트에서 벌써 한번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걸 확인했고 저 웹 주소를 한번 찾아 나와봤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GPS를 처음 도입해서 연구한 사람이 성균관 대학교 수학과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원에 가서 우리나라 지도를 GPS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 만든 사람이 우리 여기 졸업생 74학번 졸업생이에요. ADD에서 아주 유능한 조봉한 박사라고. 이제 자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분 이제 그 장례식에도 갔었는데 자 옛 저기 우리나라 GPS 처음 소개한 사람. 자 여기서 파이널 코멘트는 뭐 할 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족분을 배우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다 보면 이제 단순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걸 쉽게 구분해서 과정이 이제 미족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문제를 푸는 건 이제 고등학교 때나 배웠던 기초적인 걸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그 목표에 달성했어. 자 조현준 씨.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얘기 준다. 정말로 아는지 제가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주겠어. 오늘 발표에서는 적어도. 자 조현준 씨 프로젝트. 네. 저는 2주차, 3주차쯤에 배웠던 기울기 벡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서 제가 운동을 다니면서 왼쪽과 좌측과 우측 간의 근육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노름이라든지 벡터 기울기가 제가 알기로 저평면의 기울기로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울기 값을 계산해서 양쪽 어깨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는 보조기구를 제작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리퍼런스는 없고 그렇죠? 그 인공위성 원리를 한번 넣었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래. 자, 그 파이널 코멘트. 예. 최종 정리하면서 주차별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고 세이지 메스를 통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시간 전략도 많이 되어서 많이 배웠고 또 전에 교수님이 따로 써주신 스티븐 잡스에 관련해서 이제 과거를 적분하면 현재가 보이고 그 현재를 미분하면 위대가 보인다였나 그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아서서 한번 작성. 서준희 박사 같이 이렇게 감성이 좀 있네. 문장이나 시매매 배웠던 내용들을 잘 가지고 간직해서 현업에 돌아가서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터칭하는 문장을 만들었네. 김재영 씨. 김재영 씨는 이번 학기에 그 저기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할 수 왜? 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냥 스킵할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안 나와요. 여기 일로 와요. 여기서 마이크를 해요. 다른 학생들 김영구 씨 대기해요. 나와서 대기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배우고 동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못해도 저도
해내는 거 보니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생이 된 이 기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미분 적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미분 적분을 C 플러스 이상 받지 못하면 네. 공대 학생이 될 수 없다니까. 네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저는 그 위에 거 첫 순서대로 안 하나요? 순서대로 안 해요. 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저기 김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시오. 아, 지금 채소 제곱회를 이용한 이미지 인식률 개선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빛의 좀 밝기 차이로 인해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일하면서도 그 설비에서 이미지 인식할 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채소 제곱회를 통해서 이제 밝기 변화가 큰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정하고 그 사이에 중간값을 구해줘서 그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 남아서 인식률이 대폭 올라간다는 그 인터넷 자료를 좀 보고 그 부분을 좀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페이스 리코그니션 관련 회사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얼굴 인식 거의 다 해가지고 범죄 찾는 거 네. 그런 기술이 이미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네. 거기 어떤 기술들이 사용하는지 보면은 그 저기 현재 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김현구 씨 파이널 코멘트. 이 마이크로예요 앞에서. 자, 이제 얼마 예. 안 남았습니다. 자, 마무리해요. 아, 예, 그 저는 이제 1학기와 2학기 동안 그 미분 적분학을 배우면서 뭐 앞에 분들이 이제 뭐 내용으로는 많이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느낀 점으로는 좀 학습 방법에 좀 개선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뭐 단순하게 뭐 답을 찾기 위한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이지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산 단순 연산은 이제 프로그램에 맡기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하고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뜻깊게 좀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고생했고. 박경현 씨 파이널 코멘트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프로젝트랑 파이널 코멘트가 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 프로젝트의 유체 역학을 좀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유체 역학이 아무래도 편미분도 들어가고 CFD에서는 이제 미분과 적분이 계속 나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는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서 이번 미적분학을 통해서 미적분과 이제 편미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이제 벡터장 같은 경우에는 CFD랑 관련이 없더라도 유체역학과 꽤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공학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이론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 내 둘째 사위가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박사예요. 자, 다음에 전영준 씨. 전영준 씨, 파이널 코멘트. 이번 학습을 나와서 마이크 여기 있어. 이 마이크로 해요. 그래요. 이번 학기를 이제 마무리 이번 주차가 마지막 주차니까 배운 내용들을 이제 다양한 학우님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사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양하게 알 수 있었고 뭐 기사 자료도 뭐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고 서술하는 방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학과 관련돼서 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 쓰는데 시간 얼마나 썼어요? 자, 이 테이크홈 이그잼 일주일 줬는데 시간 얼마나 썼어? 보고서 만드는데
며칠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이렇게 막 외우고 막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 시험 본 거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그동안 한 학습을 모으고 리스트럭처링하고 자기 생각을 보태고 또 저기 그 잊어버린 건 찾아오고 또 다른 빈덴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한 거 하고 차이가 어땠던 것 같아요? 남는 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학습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시험 끝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점점 까먹기 시작하니까 다 그리고 또 개념 정리를 또 하면서 내가 뭐 배웠던 거를 또 다 배웠던 거를 조금 의미 있었던 거를 좀 적을 수 있었어 가지고 그거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은 조금 의미 있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저기 저기 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한번 다시 둘러보도록 하세요. 네, 자, 이혜인 씨는 여러 유형의 문제은행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 프로젝트 한다 그랬었고 참고문헌까지 달았고 파이널 코멘트 합시다. 네, 다들 성실하게 Q&A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이 올려 주는 많은 자료들이랑 학습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보태면? 한마디 더 보태면? 네, 세이지로 쉽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한마디 더 보태라고 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하게 그 배운 개념은 어떤 거예요? 법선 벡터요. 응? 법선 벡터? 노마 벡터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 네.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골 D. 자, 거기 그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예요? N.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골 D라는 네. 평면이 있어요. 3변수인데 식이 하나 줬으니까 2차원이 되니까 평면이 되잖아요. 네. 평면의 법선 벡터 ABC요. ABC 됐어요. 통과했습니다. 윤관수 씨. 네. 자, 파이널 코멘트. 네. 파이널 코멘트. 그 10초 동안 그 뭐 스토커스 정리, 그린 정리, 파산 정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문의 게시판으로 다른 분들이랑 이제 토론을 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학기에 있을 이제 수업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장시간 동안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 저기 여러분들 발표를 옵저브한 저기 김문기 박사님 지금 미적분학을 30년 이상 강의해 오신 김문기 박사님 코멘트 좀 한마디 해주시죠. 마이크. 학생들 20명이 지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발표를 했는데 코멘트. 자. 네. 근데 지금 여러분 발표를 내용을 봤을 적에 이 개념은 굉장히 이해를 잘 된 것 같는데 그것을 자기화 만드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어디서 가져왔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설명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걸 들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 남 박사님. 남 박사님도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보는 거를 다 도와준다고 2시간 이상 시간을 썼는데 남 박사님이 그 학생들 이번 한 학기를 마친 발표를 보고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개인 프로젝트 역시 저도 좀 본인이 좀 푼 문제를 뭐 한두 개라도 좀 집중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는 이번 여름 학기는 워낙 짧기 때문에 따로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제안서만 간단히 낸 거예요. 근데 제안서는 형식을 사실은 갖춰서 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뭐 그 저기 형식을 못 갖춘 학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10점 부분입니다. 특히 그래요. 평소에 참고문헌이나 자신이 참고한 내용을 표절이 안 되도록 잘 작성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적 원투를 끝내고 이제 1학년 좀 2학기부터는 선형대수학과 이제 그 뭐 저 공업수학 또 뭐
다른 전공 과목들을 듣게 될 텐데 그 저 격려 말씀 김용기 박사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공대생들이 되는.